자, 마지막은 복수심에 불타는 너 같은 노래를 부르면 되죠. 자, 이번엔 오른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주시고요. 자, 귀여운 표정, 깜찍한 표정, 방직맞은 표정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섹시한 표정으로 갈까요? 목덜미를 잡는군요, 섹시해지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복수심에 불타는 섹시 여전사. 그 안무에 들어있는 네, 이 자켓 여는 포즈는 항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혹시 사진이 높이 들어가신 분이 계실까요? 괜찮나요? 자, 그럼 우희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량 잠시만 내려가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희양이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각 멤버들은 지금 이 포즈를 전부 다 취하게 할 거니까요. 네, 생각을 좀 하나가 올라주세요.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자, 먼저 45도 왼쪽을 살짝 보시고 왼쪽 카메라를 향해서 써주시고요. 자, 먼저 귀엽고 깜찍하고 앙증맞은 5종 세트로 갑니다. 아, 좋아요. 아, 귀여워요. 깜찍해요. 발랄해요. 자, 이번에 좀 섹시하게 변신해볼까요? 왼쪽 후구, 왼쪽 후구. 네. 섹시하게 변신해볼까요? 아, 좋아요. 섹시함이 묻어납니다. 좋아요. 오, 각가지 포즈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엔 너 같은 여자 만나서 한번 당해봐. 좋습니다. 자, 안무에 들어가는 네, 자켓을 여는 그 포즈는 네, 고정 포즈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중앙을 한번 봐주시고요. 자, 깜찍하고 앙증맞은 표현부터 갑니다. 아이, 귀여워요. 사람들이 우양을 보고 부끄러워야지 우양이 부끄러우면 안 돼요. 깜찍하고 앙증맞고 귀엽게. 자, 이번에 섹시한 포즈로 갑니다. 섹시한 포즈. 유혹도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너 같은 여자 만나야 돼. 자, 강한 여자,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 헤드샷을 노리는 여자. 자, 고정 포즈 한번 가주시고요. 고정 포즈입니다. 이 안무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귀엽고 앙증맞은 표정, 깜찍한 표정 지어주시고요. 섹시함으로 넘어가 봅니다. 아, 눈빛이 변했어요. 보조개 맞아도 섹시합니다. 아름답고요. 좋습니다. 자, 너 같은 으로 가볼까요? 너 같은 여자 만나. 잘근잘근 금깃발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 거죠. 자, 이번엔 너 같은 짠짜잔짜잔 안무 들어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수빈양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수빈양 네, 무대 가운데로 써주시고요. 자, 이번엔 오른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 오른편부터 가겠습니다. 45도 오른편부터 깜찍하고 귀여운 표정. 깜찍하고 귀엽게요. 잘 안되나요? 활짝 좋아요. 자, 섹시한 표정 한번 가볼까요? 아, 역시 하보입니다. 하보 좋아요. 자, 마지막 여 같은 여자 만나서 고생 좀 해라. 가만두지 않아. 널 짓밟아 주겠어. 자, 마지막 오른쪽 보면서 네, 너 같은 안무 마지막 부분 있죠? 네. 자, 이 부분 네. 좋습니다. 1, 2, 3. 더 좋아요. 자, 이제 중앙을 봅니다. 중앙 보고 깜찍하고 귀여운 표정.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사진들이 여러분들의 네,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이제 각종 미디어 매체에 사랑하는 팬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많이 찍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늘씬하고 섹시한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도발적인 표정. 자, 이제 가운데 분들 향해서 너같은, 너같은 한 분, 너같은 짠, 짠, 짠. 자, 고정 안무, 너같은 안무. 자, 이번에 왼쪽으로 갑니다. 자, 귀여운 표정, 깜찍한 표정, 사랑스러운 표정, 러블러블리한 표정,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표정, 아직 나쁜 놈인지 몰랐을 때 순수한 표정, 이제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섹시해진 표정, 그 남자를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고 싶은 표정. 거의 다 넘어왔다. 그랬더니 배신 때렸어. 너 같은 놈! 꼭 이런 여자 만나라. 가만두지 않겠어. 또 마지막, 너 같은 안무 마지막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 자, 마지막 아영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내려와서 기다려주시고요. 아영양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서 해주시고요. 네. 오른쪽부터, 네, 대각선 오른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네. 자, 먼저 귀엽고 깜찍한 표정. 아, 좋아. 친구들하고 놀았더니 너무 재밌어. 남자분한 친구지. 난 아직 사랑 같은 건 몰라. 귀여운 소녀야. 어, 근데 유혹하고 싶은 남자를 만났어요. 오른쪽 오면서 유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섹시한 표정. 좋아요. 나한테 와주지 않을래요? 자, 그랬더니 남자가 배신했어요. 너 같은 여자 만나서 너도 당해봐라. 오른쪽 봐야죠? 자, 네, 오른쪽이에요. 계속 오른쪽 보고 간 거예요, 지금. 너 같은? 그렇죠. 좋아요. 두 손을 모아서 한 박수 쏴주시고. 자, 이번 마지막. 너 같은 안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 좋습니다. 이제 가운데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귀엽고 깜찍한 표정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귀엽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아이, 좋아. 자, 이제는 사랑하는 남자를 유혹하는 표정으로 바뀝니다. 섹시한 표정. 유혹의 키스도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그랬더니 배신 때렸어요. 너 같은 여자를 만나라. 복수의 화신으로 배신! 자, 마지막 안무의 하이라이트, 너같은 하이라이트 안무 부분! 자, 이번엔 좋아요.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귀엽고 깜찍한 표정. 아이, 좋아. 나는 깜찍해요. 귀엽죠? 부인도 그려주시고요. 귀요미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엔 섹시한 표정. 유혹. 넌 내게 빠질 거야. 자, 그랬더니 배신했어요. 화가 났어요. 복수할 거야. 자, 안무 하이라이트 부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아저씨 잠깐 계시고요. 모든 멤버들을 무대 위로 올리고 단체 사진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이. 자, 왼쪽부터 수빈, 아영, 세리, 오희연 순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 잘 맞췄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사진을 찍을게요. 왼쪽 45도. 수빈이야? 왼쪽 45도요? 네, 저기요.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자, 왼쪽 45도 보시고. 자, 다 같이 귀여운 표정으로 갑니다.
아이겨. 장난스러운 소녀들이 됐어요. 자, 이번에 섹시한 표정으로 넘어가죠. 섹시한 우동하네요. 자, 앞사람 어깨에 손 살짝 올려주시고요. 오른쪽 어깨 좋았습니다. 자, 이제 안무 하이라이트 부분 춤추는 마지막 딱 맞춰서 너 같은 도로 먼저 한번 갔다가 저기요? 세리야? 다들 오른손 하는데 혼자만 왼손이었어요? 손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좋아요. 자, 너 같은 손가락 쭉 뻗어주시고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자켓 한번 부분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이번에 가운데를 보겠습니다. 가운데 카운치 가보죠. 기영태정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섹시한 표정.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너 같은 안무 표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세리 양이 왼쪽이 예쁘니까 왼손으로 한번 뻗을게요. 자, 왼손으로 한번 뻗어요. 자, 좋아요. 자켓 한번 갑시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깜찍한 표정 한번 지어주시고요. 너무 귀엽죠? 깜찍하죠? 사랑스럽죠? 자, 섹시한 걸로 부를 겁니다. 도발적인 표정, 유혹하는 표정. 자, 마지막 너 같은. 고개를 한번 뒤로 탁 쳐주고 너 같은. 자, 자켓 한번으로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 찍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닌데요.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네, 내려가서 기다리시면 이거 지금 이제 무대에서 세팅을 좀 해야 되니까요. 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해서 무대 세팅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나누는 건 아니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마이크가 두